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에디, 어? 눈사람 누가 더 잘 만드는지 시합해 볼까?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옆날리기 대소동. 오늘은 친구들이 연을 날리고 있네요. 난 좀 쳐볼까? 야, 야,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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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랑, 메롱, 크랑, 크랑, 어림없지롱. 어, 에이, 어. 보비! 얘들아, 이제 그만해. 크랑, 크랑! 어떻게 하면 연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아하! 보비! 내 연이 더 크지? 에디는 커다란 연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좋았어. 오, 에디.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에디는 뭘 하는 걸까요? 연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크다. 헤헤, 크기만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보여주지. 우와. 어때, 멋지지? 대단한데? 얘들아, 나 좀 도와줄래? 에디가 왜 저러지? 난 따라가겠어. 도와줘. 에디야! 에디! 뽀로로 고마워. 머리쯤이야. 에디야, 걱정 마. 우와, 또 날아간다. 고마워, 얘들아. 이제 안심해. 저런, 모두 연에 매달린 채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꽉 잡아. 크롱, 잘해야 해. 크롱, 지금이야. 잘했어, 크롱. 살았다. 줄이 끊어지고 있어. 다들 괜찮아? 에디는?
어, 애기야! 애디! 미안해, 얘들아. 모두 나 때문에. 맞아. 어? 하지만 애디 덕분에 연을 타고 하늘도 날아봤잖아. 맞아. 그런가? 연 날리기 소동 덕분에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음 위에서 한판! 화창한 오후, 에디가 썰매를 타고 있네요. 보비야, 비켜! 비키라고! 어? 뭐라고? 우와! 야! 보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어떡하지? 공이 다 흩어져 버렸네. 어휴, 이걸 언제다 모으지? 하나, 둘, 그래! 셋. 이걸로 공을 치면 들어갔다! 좋아! 자, 간다! 성공이야! 하이야! 에디가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낸 것 같네요. 에디가 뭐라는 거지? 재밌겠는데? 가보자! 크랑크랑! 그러게. 공 모으기가 재밌는 놀이가 됐군요. 재밌다. 맞아. 크랑크랑.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공을 다 모은 것 같아. 한번 세어볼까? 하나, 둘, 셋,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어? 하나가 모자라네. 어? 어디 갔지? 어? 응?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잠깐만 얘들아. 저 공으로 시합하는 거 어때? 시합? 아이고, 제 거야.
오늘 뽀로로와 친구들은 새로운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눈사람 만들기.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볼까?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뽀로로와 에디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다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그리고 꼬리. 어디 볼까? 이제 얼굴을 만들어야지. 두 눈과 귀여운 입, 그리고 코를 만들면 짜잔! 귀여운 에디 눈사람 완성! 오, 그럼 나도 발을 만들고 발, 고글, 입, 그리고 눈을 붙이면 뽀로로 눈사람 완성이다! 어? 흥? 어? 버비야! 안녕! 에디 뽀로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구나. 어디 좀 볼까? 눈, 코, 입 모두 에디랑 꼭 닮았어. 뭘 이쯤이야. 이번엔 뽀로로 눈사람을 볼까? 우와, 정말 뽀로로랑 닮았다. 대단한데. 그렇지? 그래도 내가 더 잘 만들었지롱. 내가 더 잘 만들었단 말이야.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어?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어? 뽀로로, 네가 이렇게 했지? 어? 저게 뭐야? 와! 내 눈사람, 네가 망가뜨렸지? 너 정말! 뽀로로와 에디는 망가진 눈사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래도 불안해. 눈사람이 걱정된 뽀로로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누구? 에디! 뽀로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망가뜨렸던 거구나.
에디야,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랄랄랄랄라. 어? 뽀로로와 에디는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썰매 시합! 화창한 오후입니다. 에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에디야! 어? 뚜뚜구나! 안녕. 어서 와. 근데 좀 아파 보이네. 아침부터 좀 이상해. 어디 한번 볼까? 이거구나. 내가 고쳐줄게. 고칠 수 있겠어? 해볼게. 어디? 됐다. 자. 고마워, 에디. 그런데 저건 뭐야? 썰매야. 완성하려면 좀 더 손을 봐야 해. 썰매? 아, 그러고 보니 친구들이 썰매를 타고 있을 텐데 같이 가보자. 난 하던 일 끝내고 갈 테니 뚜뚜 너 먼저 가봐. 그래, 그럼 먼저 갈게. 야호! 다들 어딨지? 저쪽이다. 안녕. 좋아, 나도 출발. 간다. 안녕. 먼저 갈게. 날 앞지르다니 좋아. 해보자. 안녕. 안녕, 애기. 이건 뭐야? 이건 최신식 썰매야. 한번 운전해봤는데 아직 더 고쳐야 할 것 같아. 최신식 썰매? 그럼 그거하고 뽀로로 썰매 중에 뭐가 더 빠를까? 글쎄, 아무래도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 썰매가 얼마나 빠른데. 조금 전에도 1등 했고 이 썰매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뭐야? 이건 천재과학자 에디가 만든 발명품이야. 그냥 뚝딱뚝딱 만든 썰매보다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을걸. 발명품?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말 다 했어? 그래! 얘들아, 그럼 다투지 말고 시합해보면 되잖아. 시합? 좋아, 시합을 해서 누가 빠른지 가려보자고. 좋아.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너야말로. 얘들아. 모레 아침에 하는 거야. 좋아. 밤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뽀로로는 아직도 새 썰매를 만들고 있나 봐요. 크랑크랑. 크랑크랑크랑. 미안. 조금만 더 하면.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다시 점심때가 될 때까지 뽀로로는 열심히 새 썰매를 만들었어요. 다 됐다! 그럼 이리 와봐! 크랑! 크랑! 이게 새 썰매야! 멋있지? 크랑! 크랑! 그래도 잘 달리기만 하면 돼!
얼음 옷으로 가서 한번 시험해 보자. 어쨌든 출발. 뽀로로는 새로 만든 썰매를 시험해 보려고 크롱과 함께 얼음 호수로 갔습니다. 에디가 나타났어요. 안녕. 어? 혹시 이게 새로 만든 썰매야?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어쨌든 내일 보면 알겠지. 난 먼저 갈게. 야호! 뽀로로는 다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마법은 마법봉을 둥글게 돌리면서. 통통아! 어? 이 시간에 누구지? 나야! 뽀로로 왔구나! 뽀로로는 통통이에게 에디의 썰매보다 더 좋은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썰매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 하지만 썰매를 만들 마법의 재료가 없어. 통통아, 어떻게든 만들어줘. 부탁이야! 어쩔 수 없군. 벽시계야, 네가 수고 좀 해줄래? 뭐? 왜 또 나야?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 모여 있네요. 에디가 왔어. 에디다.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근데 크롱, 뽀로로는? 크랑크랑. 혹시 겁먹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어? 그럴 리가 없지. 안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썰매 만들었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이상한 소리 말고 시합이나 하자고. 좋아. 이렇게 뽀로로와 에디의 썰매 시합이 시작됐어요. 준비됐지? 응. 그럼 출발. 이거야, 응? 진짜 실력을 보여줄지. 벽시계야, 우리도 빨리 가자. 응. 위험해. 괜찮을 거야. 그대로 달려. 달리자고? 좋아. 뽀로로. 위험해. 다리가 무너지고 있어. 뭐? 어서 건너자. 조심해. 이런. 뽀로로가 얼음 기둥 위에 갇혀버렸어요. 어떡하지? 뽀로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괜찮아. 난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시합도 네가 이겼어, 뽀로로. 시합? 병식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만들 수가 없어서 통통이가 마법으로 벽시계를 썰매로 변신시켜 준 거야. 미안해, 에디. 네가 이겼어. 그랬구나. 로디,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호비도. 그것보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지금 몇 시예요? 바늘이 마구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벽시계가 고장 났나 봐요. 썰매 경주! 뽀로로와 친구들이 언덕에서 썰매 경주를 하려고 모여 있네요. 첫 번째 팀은 뽀로로와 크롱입니다. 두 번째 팀은 호비와 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은 에디와 로디랍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주야. 심판은 루피와 패티가 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등이야. 이제 3등이다. 우리도 간다. 아싸싸. 그때. 아, 돌아가잖아. 포비, 살 좀 빼라니까. 그래야겠다. 뽀로로와 크롱이 1등이에요. 2등은 에디와 로디. 그리고 3등은 호비와 해리입니다. 뽀로로, 크롱 축하해. 고마워. 에디, 로디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호비, 해리도 축하해. 고마워. 자, 기념사진을 찍을 거니까 예쁘게 웃으세요. 김치. 거의 이겼는데 운이 없었어. 운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지. 뭐야? 어쨌든 내가 이겼잖아. 뽀로로, 에디, 둘 다 그만 좀 해. 어, 뽀로로, 내일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썰매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 에디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이걸 보면 모두 놀라 까무라칠 걸. 자. 아침이 됐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경주를 하기 위해 언덕에 다시 모였습니다. 에디가 없잖아. 질까봐 겁나서 못 나오는군. 아니야. 어. 잠시 후에 모두 놀라게 될 거야. 내가 신기한 썰매를 만들었거든. 어제도 저놓고 큰 소리는. 그땐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아무래도 바로 경주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시작합니다. 제발. 에디가 앞서고 있어요. 이번엔 뽀로로가 에디보다 앞서고 있네요. 저기야!
좀마 이럴 때도 대비해 놨어. 정말 물론이지. 에디는 정말 신기한 썰매를 만들었네요. 그나저나 잘 돌아와야 할 텐데.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